안녕하세요.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예, 이쪽으로 오시죠. 부정선거는 나는 없다고 봅니다. 옛날에 그렇게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시스템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사전투표를 해서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시에서도 뭐 행정과장님 워낙 그 팀장님하고 잘 챙겨주시고 저희들도 우리 과장님하고 지금 이미 한 네 번 정도 지금 점검을 예, 했고요. 예, 반복해서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히 보고드릴까요? 예, 예. 아닙니다. 그것이라서 요즘 특히 뭐 주민센터에서 엄청나게 업무가 폭주할 거예요. 네. 이런 건 공무원 해본 나 같은 사람이나 알지.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세정과나 회계과 이런 데도 고생이 많거든. 시돈 받으려 해도 잘 안 되는데 나무 돈 받으러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그거 받으러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게 있는지 조사도 잘 모르고. 나야 공무원 해봤으니까, 늘공 해봤으니까. 그것도 지금 다 있다고. 네네, 맞습니다. 네. 충분은 이게 그냥 택배로 움직여버리는가 보지. 중구는 이 함 자체를 그냥 중구에 주소되어 있는 사람 관내도. 그리고 지금은 장비를 아까 전에 장관님들 와서 장관님 입회에 다 동의를 했습니다. 내일 와서 크게 그러려면 저 위치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다. 이런 데 알아서 하시. 당연히 가실 수 가기 편하시죠. 아마 올해는 지금 여당 쪽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사전투표를 동결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저께가요. 여기서 한 것도 하고 그 서로 맞아야 되지. 네, 다 맞아야. 지금은 전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집계가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자하고 그 이름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하는 상식에서는 안 되잖아. 그렇죠. 맞지? 그럼 기업자한테 물으시면서 그래서 그 후보자한테 여기 좀만 되겠다. 네, 지금 그것도 그냥 이렇게 붙이면 안 되나? 아, 붙일까요?